안녕하세요. 도톰자수입니다. 오늘은 약함으로 만들었던 이 도안으로 브로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거는 이렇게 약을 넣을 수 있는 약함이었는데요. 같은 크기의 우드 브로치가 나와서 이렇게 브로치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쇄되어 있는 도안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숫줄은 7.5 이렇게 제일 작은 사이즈로 사용을 할게요. 아래에 작은 원 놓으시고 위에 눌러주셔서 고정을 해주세요. 술을 먼저 놓기 전에는 가위와 실과 바늘 함이에요. 그리고 핀쿠션도 있으면 사용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먼저 이 도안은 라인을 먼저 하실 거예요. 라인은 한 겹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일단 실은 DMC사 25번사 면사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거는 한 50에서 60 정도의 길이로 잘라주세요. 6돌이 한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쓰고 싶은 겹수를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은 한 올 뽑을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바늘은 클로버 바늘인데 가장 얇은 바늘로 사용하실게요. 실 넣고 바늘 매듭은 이렇게 끝이 보이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돌려주시는데 한 겹 사용할 때는 한 3-4번 정도는 돌려주세요. 이렇게 매듭을 지으시고요. 모든 라인은 이 색깔 하나로 전부 통일해서 하겠습니다. 짧은 선은 스트레이트로 할 거고요. 긴 선은 아웃라인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1번 나온 다음에 실을 아래에다가 둘게요. 아래에 두고 1번, 2번, 가운데로 3번 이렇게 놔주면 한 땀이 된 상태에서 위에서 바늘이 나와요. 이거를 다시 아래에 두고 1번, 2번, 가운데로 3번 여기로 나올 거예요. 2번, 가운데로 3번. 또 실 아래에 둔 다음에 이 방법을 반복해서 갈게요. 그래서 끝내줄 때는 한땀 더 가서 끝내주면 얇게 끝내고 그 끝나는 지점 안으로 들어가주면 좀 두껍게 끝내지는. 자, 여기는 짧은 선이기 때문에 전부 스트레이트로 한땀 이렇게 길게 가주는 건 스트레이트죠. 스트레이트로 갈게요.
자, 이런 방법으로 여기도 이렇게 라인 있는 부분들 전부 다 해보겠습니다. 자, 풀스테치 해볼게요. 여기 색깔 다른 색깔로 두 개를 해놨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 색깔로 여기 두 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풀스테치는 가운데 부분으로 일자를 하나를 내린 후에 X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면을 채우는 스티치예요. 근데 좀 날씬한 X자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은 우측을 찌르면서 날씬한 X자 하나를 만들었어요. 요거를 반복해서 쭉 해주시는데 전에 했던 이 기울기 그대로 여기는 가주시는 거고요. 이 기울기 그대로 이렇게 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끝에까지 이쁘게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X자를 만들어 볼게요. 마지막은 여기 가운데 부분으로 V자를 만들면서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스파이더 웹 로즈를 해볼 거예요. 스파이더 로즈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이트로 이 다섯 개의 스트레이트로 별 모양을 만드신 후에 실을 통과하면서 만드는 스티치예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스트레이트를 해주면서 같은 길이로 해주셔야지 마지막 마무리가 이쁘게 됩니다. 같은 크기로 스트레이트를 해줍니다. 그런 후에 선과 선 사이 여기에서 나올게요. 여기서 나온 다음에 바늘 귀로 통과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건너뛰고 하나 밑으로 여기 선 건너뛰고 요거 밑으로 이렇게 하나 건너 하나를 밑으로 통과를 하면서 빙글빙글 돌려볼게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들어갈 때 여기 이제 바늘로 바늘 뾰족한 쪽으로 들어가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실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을 통과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안쪽부터 당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좀 안 이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실을 통과하는지 어디 다른데 걸어서 통과하는지 그거를 잘 보시면서 빙글빙글 돌려보세요.
마지막 부분은 실이 안 보이더라도 들어갈 구멍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 실이 잘 안 보이더라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끝까지 이쁘게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선이 좀 안 보여서 이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주면서 마무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남은 실로 여론데 프렌치넛들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실 한 번씩 바꾸시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옆에 프렌치넛들도 한번 해볼게요. 프렌치넛은 이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프렌치넛인데 일단 하고 싶은 쪽으로 나오신 후에 끝을 내려두시고 이렇게 실 위에 반을 올리고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찌르고 당기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상태에서 밑으로 반을 통과해주면 이렇게 그래서 매듭수라고도 해요. 두 번 돌리면 더 커지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옆에 부분에 두 번 돌리면 더 커져요. 찌르고 당기고 자, 이렇게 이쪽은 한 번 돌린 거, 이쪽은 두 번 돌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조금 다른 색깔로 여기 있는 스파이더웹 로즈도 해주시고 주변에 프렌치넛들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여기 프렌치넛으로 채우니까 꽤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이제 레이지 데이즈와 레이지 데이즈 스트레이트를 해볼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약간 다른 색깔의 꽃으로 스트레이트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레이지 데이즈로 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큰 데는 레이지 데이즈로 해볼게요. 가운데에서 나와주시고요. 다시 넣어주시고 바깥쪽으로 3번 넣어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꽃부분과 프렌치넛 꽃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 컬러로 사용한 걸로 레이지 데이지라는 스티치를 해볼게요. 여기 선으로만 되어 있는데 약간 큰 부분은 레이지 데이지로 할게요. 그래서 가운데로 나와주신 후에 똑같은 구멍으로 들어가시고 바깥쪽으로 한 땀 나와주세요. 그리고 좌에서 우로 이렇게 감아줄게요. 바늘을 위로 쭉 빼주시면 그 위에 있는 그 선에서 걸려서 고리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여기 윗땀으로 한 땀 고정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물방울 모양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요거를 반복해서 다섯 개를 해줄게요. 똑같은 구멍 바깥쪽 걸어주고 위로 당겨주시고요. 스케치보다 약간 커져도 괜찮습니다. 레이지 데이즈 자체가 작게 스케치가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채우는 느낌으로 크게 하셔도 돼요. 바깥쪽 보죠. 바깥쪽 고정. 이렇게 꽃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나중에 다른 색 컬러로 가운데 부분 프렌치넛까지 해주시면 훨씬 더 이쁜 꽃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옆에 조금 작은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 꽃 부분은
스트레이트로만 할게요. 우리 스파이더 웹 로즈 하기 전에 스트레이트로만 이렇게 했었죠? 바깥쪽에서 안쪽 또 바깥쪽에서 안쪽 여기서 안쪽 바깥쪽에서 안쪽 이런 느낌으로 여기 스트레이트와 레이지 데이즈를 다른 색깔들로 다양하게 채워볼게요.